역사, 2학년 역사, 8단원의 이슬람 세계예요. 이슬람 세계. 이슬람 세계. 좀 낯설죠, 이슬람 세계는. 그렇지만 합니다. 이슬람 세계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슬람 세계의 성립과 발전. 아라비아 반도의 변화 볼게요. 새로운 동서 교육로를 개척합니다. 메카와 메디나가 번영합니다. 소수 귀족 가문의 무역 독점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요. 여러 부족 간의 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별표가 있네요. 새로운 동서 교역로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게 약간 보랏빛의 파란빛 나는 게 있네요. 보랏빛이 구분을 못하겠어. 6세기 말 7세기야 아랍에어 반대요. 6세기경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전쟁으로 기존 동서 교역로가 막히게 됐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홍해를 지나서 그죠? 홍해를 지나 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는 새로운 여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서 다니는 새 교역로를 개척했대요. 이로 인해서 홍해 연안에 메카랑 메디나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 갈때 이게 얼마나 뭐냐 여기가. 그지? 맞아? 쉬었다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쉬었다 가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무역 중심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뭐 기존에는 지중해로 갈때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지? 여기까지는 육지로 왔다가, 그지? 이렇게 다녔다. 다닌다 이거죠. 그 정도로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성립 보도록 할게요. 메카랑 메디나 위치를 보세요. 메카랑 메디나. 7세기 초에 메카의 상인 출신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었어요. 메카의 상인 출신. 교리는 유일신 알라를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를 배척했어요. 무슨 사람 모양으로 뭐 상을 만들어, 그지? 조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인간의 주장했어요. 하층민이 좋아하겠죠. 아까 빈부격차도 확대돼서 기분도 안 좋은데, 그죠? 알라를 믿고 따르면 누구나 천국에 갈수 있다고 했대요.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에요. 쿠란. 무함마드가 신에게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게 쿠란이에요. 이슬람교도의 교율을 기록한 게 쿠란이고요. 자료 1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보수 보수파들은 이렇게 새로운 거 있고 뭐 평등하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어? 나 보수 귀족이야. 세상 바뀌는 걸안 좋아해. 왜? 나는 최고 위에 있기 때문에 바뀌면은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걸 잃을 수도 있어. 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런 귀족들은 이런 거를 새로운 걸 되게 싫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보수 권력층들, 경제인들, 그지?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은 돈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함마드를 탄압하죠. 헤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교세가 확장됐죠.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하고요.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630년이요. 무함마드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정치랑 종교가 일치된 거예요. 를 통일해서 해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무함마드가 신자들과 함께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겼대요. 원래 메카 사람이라며, 그지? 근데 여기서 힘이 없으니까 일로 옮긴 거죠. 근거지를 옮긴 사건을 헤지라라고 해요.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이래요. 이슬람력, 우리 기독교력 한번 보여.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기준으로 하잖아요. 얘네는 뭐예요? 요때부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단군 왕검 할 때는 뭐 4333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거예요. 태어난. 그거를 갖다 써먹는 거예요. 자, 헤지라. 그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거예요. 그거를 헤지라라고 탄압해서 헤지라도 그니까 옮겼다가 그지 다시 힘을 길러서 어떻게 메카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 여기 대부분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거네요. 그죠? 이슬람 제국의 발전 보도록 하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고요. 우마이야 왕조가 있고요. 이거 짧으네요. 한 30년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좀 90년 정도 되네요. 아바스 왕조, 대빵기네요. 그죠? 500년도는, 500년. 자, 정통 칼리프 시대 한번 보도록 하죠. 무함마드가, 그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칼리프를 선출합니다. 영토 확장, 이집트도 먹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까지, 그죠? 이슬람 제국이 이집트랑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정복합니다. 이슬람교로 개종 시 세금을 깎아줬어요.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다 그거 믿죠? 그지? 다 믿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 하나 그런 거? 그죠? 깎아주면 믿을 거예요. 아마 다. 그건 마찬가지. 무함마드, 아까 그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이 사람의 계승자를 칼리프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도 되고 정치적인 지도. 무함마드가 종교 지도, 종교랑 정치 지도자였잖아. 이슬람 공동체야. 그거를 나라보다 큰 개념이야, 이건. 공동체는. 최고 권력자예요.를 뭐라 그래? 칼리프. 칼리프 모두의 마블에서 나오는 이게 뭐지? 무슨 푸? 숫자는 없을 텐데. 이게 여자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터번 쓰고 있는 애 하나 있잖아. 한 번만 잠깐만 확인할게요. 그런 애가 있으면 모두 막. 칼리프는 아니고 무슨 푸였는데. 몰라. 스페셜 카드가 아닌데 맞아요. 무하마드의 계승자 있잖아요, 진짜 있네? 칼리프. 그죠? 이분이 바로 칼리프예요. 다 칼리프. 그죠? 아, 참. 칼리프 같았어. 기억이 났어. 칼리프야, 저분이에요.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예요. 터번을 썼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지 몰랐는데 이슬람 냄새가 나죠? 맞아요? 맞아요. 그지?
칼리파요. 이 무하마드 계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선출했대요. 그지? 뽑았다라는 거야, 선출은. 우마이야 왕조를 볼게요. 성립은 세, 이 칼리프를 선출했는데 1, 2, 3대가 있고, 이거 30년밖에 안 됐잖아. 그지? 4대 칼리프가 알리예요? 알리가 암살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지세습을 했대요. 우마이야 가문이 잘 나갔나 본데, 그지? 그래서 시아파랑 수니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시아파, 수니파. 그죠? 다마스쿠스로 천도를 했대. 수도를 옮긴 거야, 다마스쿠스로. 그죠?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도 확장했대요. 멸망은 아랍인 중심 정책을 실시했대요. 비아랍인 이슬람교도를 차별했대요. 불만이 밑에 사람들, 그죠? 불만이 증대했어요. 내부가 분열됐어요. 정복지 주민이 저항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뭐, 통치도 잘 못하고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을 당했대요. 요 시아파 순위판 요까지 하고 보장. 아바스 왕조 볼게요. 민족 차별 정책, 여기서 민족 차별을 했잖아요. 그죠? 맞아? 민족 차별이잖아. 아랍인 중심으로 하고 차별한 거잖아. 비아랍, 이슬람교도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아랍인의 이슬람교도는 차별을 했대. 오, 너 개종까지 했는데. 그지? 니네가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맞죠? 차별을 해. 아니, 누구라고 그랬어? 알라를 믿으면 누구나, 그지, 누구나 천당 간다며, 천국 간다며. 근데 차별을 해. 그래서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했어요. 비아랍인도 이슬람교로 개종만 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관리도 되고 군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이슬람법으로 평등하게 통치했어요. 모든 신도는 알라 앞에 평등하다는 이슬람 원칙을 지켰대요. 동서교역 활발, 탈라스 전투의 승리로 중앙아시아의 동서교역로를 장악했어요. 수도 바그다드가 국제도시로 성장합니다. 바그다드. 동서교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멸망.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아, 아바스 왕조는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구나. 후마이야 왕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거고, 파티마 왕조는 카이로를 수도로 삼았어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예요. 카이로가 지금 이집트의 수도다. 그지? 자, 우리 이제 탈라스 전투 하나 봐야 되고요. 시아파랑 순위파를 볼 거예요. 자료 1, 2번을 먼저 보도록 이슬람교도의 의무. 매일 다섯 번 예배 드려요. 단식이 있어요. 그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요.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안 먹어요. 신앙 고백.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 희사.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교세로 납부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건 어느 종교나 돈 내야 되지. 11조 같이. 10분의 1 정도를 내야 돼요. 그거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성지순례. 일생에 한번 메카를 순례해야 돼. 이슬람교도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가 있었대요. 이거야? 다섯 가지.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거예요. 자료 한번 볼게요. 이슬람 제국의 영역. 이 최대 영역이 여기. 여기가 나일강이지? 그지? 어마어마하네. 여기까지 갔네요. 그죠? 여기까지. 인더스강까지. 오, 되게. 탈라스 전투가 당나라랑
바그다드예요, 이라크.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 아까 나왔었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여기 뭐야? 저기 이집트를 차지했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세력은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그죠? 유럽에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예요. 까지 확대되었다. 자, 일단은 시아파 순위부터 볼까요? 아까 알리가 암살됐다라고 그랬죠? 칼리프인데, 그죠? 정통 후계자로 인정하는 일부 세력이 시아파,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했어. 인정한 애들의 순위파, 다수파래요. 그 알리의 그 후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걔라도 믿는 게 뭐예요? 시아파지, 맞아? 우마이야는 짝퉁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알리를 정통 후계자로 인정하는 세력, 정통 후계자로 인정하는 세력이 시아파,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한 게 이슬람 군대랑 고구려 출신의 장수 고선지가 이끄는 당의 군대가 벌인 전투래요. 시아파는 시에 된 4대 칼리프 알리와 그의 후손이야. 그지? 알리는 죽었으니까. 그지? 후손을 정통으로 여기는 소수파예요. 소수. 순위파는 무함마드의 언행인 순나를 따르는 자. 무함마드의 언행인 순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래요. 알리를 포함한 초기 4명의 정통 칼리프를 인정하며 현재까지 이슬람교도의 다수를 이루고 있대요. 초기 4명을 갖고 여기는 알리랑 그 후손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요? 그 초기 4명의 정통 칼리프를 인정한데 말이 좀 틀리지, 약간, 그지? 거예요. 다수를 이루는 게 그죠? 순위파, 다수 순위, 그지? 시야 소수. 만화 좀 보도록 하죠. 만민의 평등을 주장한 예언자 무함마드. 대상으로 메카에서 상인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무함마드는 부유한 과부였던 하디자와 결혼했대요. 히라산의 한 동굴에서 명상을 즐기곤 했대요. 610년 9월 어느 날 밤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대요. 알라의 예언자가 되거라. 이런 일이 계속되자 무함마드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어요. 알라의 계시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대요. 알라만 믿으면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가르쳤대요.
무함마드는 여러 신을 숭배했던 사람에게 오직 유일신으로 알라만 믿으라고 그랬대요. 이런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게 됐대요. 신에게 복종하는 무슬림 볼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은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래요. 무슬림에게는 반드시 믿어야 할 여섯 가지 믿음,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라고 그랬냐, 아까? 그지? 그거는 우리 아까 봤죠, 그죠? 기둥 다섯 가지. 샤하다라고 하는 건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라고 말하면 된대. 그냥 말만 하면 되나 봐. 그지? 기도예요. 매일 다섯 번씩 기도를 해야 돼요. 세계 어느 곳에든지 메카를 향해 엎드리면 돼요. 하지, 성지 순례요. 평생에 한번 이상 메카를 순례해야 된대요. 네 번째, 금식이요. 무슬림 달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의 달에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음식, 음료수를 멀리하고 기도를 해야 돼. 해 지면 막 먹는데. 대박이래, 뭐 축제 같다는데. 자, 자카트라고 하는 건데, 이웃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거예요. 매년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분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돼. 여섯 가지 믿음. 알라를 믿어야 되고, 천사도 믿어야 되고, 경전을 믿어야 돼. 쿠란이야, 꾸란이라고 돼 있지만, 무하마드랑 그 이전의 예언자들도 믿어야 되고, 최후의 심판과 부활도 믿고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대요. 계승자가 다스리던 정통 칼리프 시대에 볼게요.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에 칼리프를 선출했다라고 그랬죠. 칼리프는 무하마드를 잇는 계승자의 뜻,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예요. 이슬람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칼리프가 다스리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그래요. 약 30년간 됐어요. 이 제국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정복했다라고 그랬죠. 세습 칼리프, 우마이야 왕조. 아까 나왔죠, 정통 칼리프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했죠. 선출을 둘러싸고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면서 좀 끝났어요. 이후 시라이 총독 무야워야 가문에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졌어요. 우마이야 왕조가 무야워야 가문이야. 우마이야 왕조는 정통 칼리프 시대와 구별해서 이때는 선출했는데 여기는 세습 물려주는 거야, 자식한테. 세습 칼리프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기에 이슬람은 서쪽으로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동쪽으로 중국, 만나는 파미르 고원까지 진출했어요. 덕분에 우마이야 왕조를 정통으로 여기는 다수의 무슬림이 생겼는데, 이들의 관행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 순니파, 순니파. 다수, 순이. 그지? 맞죠? 이 우마이야 왕조 쭉 따르는 거, 그죠? 맞죠? 알리를 정통으로 보는 게 시아파고, 맞죠? 구분할 수 있겠지? 이번에는 시아파 이슬람 왕조래요. 아바스 왕조래요. 아까 여기? 아,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순이파고, 여기가 시아파요? 반대로 알리의 후손만이 칼리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마이야 왕조를 등지고 이란 지역으로 도망해서 세력을 길렀대요. 이들은 알리의 당이라는
750년 시아파였던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그다드에서 새로운 왕조를 여는 게 아바스 왕조잖아요.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이 아닌 사람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군인 관료가 될수 있도록 해요. 그죠? 세금 제도에서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차별을 없앴어요. 민족 차별을 폐지했어요. 그죠?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그거를 구현했어요. 재지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으로 전해지게 된 탈라스전도 볼게요. 751년 중앙아시아 탈라스강 근처, 아까 지도에서 나왔던 여기 봐봐. 여기. 저기가 뭐야? 카스피의 옆에가 뭐야? 아라레지 이거. 아라레. 그지? 아라레. 지금 여기 카자흐스탄 자리네. 그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옛날에는 중국이 저기까지 당나라가 탈라스강이었어요, 거기가. 아바스 왕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당의 군대를 이끈 사람은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 장군이에요. 그러나 고선지가 이끄는 군대는 아바스 이슬람군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대요. 당나라 군사 5만, 2만이 포로가 되었어요. 7만이면 적은 규모는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야. 아바스가 왕조가 잡은 2만 명 포로 중에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대요. 아바스 왕조는 그를 사마르칸트로 데려가서 종이 공장을 세웠대요. 중국의 발명품이었던 재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대요. 오잉, 이게 종이라는 것이군. 역시 종이가 최고야. 이렇게 가벼울 수가. 종이는 이슬람이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는데 기여했어요. 유럽에도 전해져서 유럽 문명이 탈라스 전투는 재지술이 그지? 전해져가지고 그죠? 이슬람이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루는데 기여했대요. 탈라스 전투는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재지술 이게 생각나와야 그렇죠. 우리 이 수니파랑 시아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가 그지? 얘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아 수니파야, 맞지? 그 다음에 이쪽이 시아파야. 도망갔던 애들이 한 개. 밑에 거 계속하자. 그건 다 배웠고 이제 문화 쪽으로만 보는 거야. 문화. 이슬람 세계의 동서교류. 이슬람교가 상업행위에 긍정적이야. 뭐야? 누구? 무함마드도 상인 출신이잖아. 그지? 국가에서 상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도로도 정비해줬어요. 동서무역. 이슬람 제국이 주도했어요. 바그다드 등 대도시가 성장했어요. 금융산업도 발달하고요. 동서문화 교류가 촉진되고요. 이슬람교도 확산됐어요. 자료서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잠깐 중지할게요.